안녕하십니까. 올댓비드의 노페이스입니다. 오늘은 관광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017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한국 관광 규제를 실행했던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뉴요커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말이 많지만 우리나라 호텔과 면세점의 중국인 관광객의 매출 기여도는 35%에서 50%에 육박합니다. 이런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고 하면 관광업계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은 뻔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중국은 상대국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관광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의 차이총통은 대만의 탈중국화와 독립을 주장하고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양의 제도는 말은 좋지만 사실 중국의 힘에 의해 대만이 국가의 지위조차 박탈당한 것입니다. 이런 대만과 아직 수교를 맺고 있는 18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 팔라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팔라우가 어디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숨은 보석이라는 팔라우는 인구 2만 1000명의 조그마한 섬국가입니다. 그동안 대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팔라우는 대만과 단교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결정에는 중국 관광객들의 행태도 한몫했다는데요. 팔라우 대표 관광 명소인 해파리 호수는 중국인들의 불법 수영으로 개차량이 줄어 지금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팔라우의 결정에 중국은 팔라우를 불법 관광지로 지정해버리고 단체 관광을 제한합니다. 대부분의 외화를 관광으로 벌고 있는 팔라우가 타격 입은 것은 당연하고 중국 자본으로 지어지던 60개의 호텔 또한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외신들은 팔라우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섬나라에 한 중국의 행태가 어이없네요. 지난 9월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 회의를 주재한 나우루 대통령이 중국 대표에게 연설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 대표단이 소란을 피우며 회장을 가로질러 나가버리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와카 나우루 대통령은 큰 나라라는 이유로 우리를 협박하려 했고 무례했다며 맹비난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정말 중국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패권국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올댓비드의 노페이스였습니다. 영상이 괜찮았으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